할렐루야. 우리 눈물겹도록 반갑습니다. 자, 늦게 온 분들은 성가대에도 앉으셔도 됩니다. 좀 띄엄띄엄. 대예배 시간에는 우리 대학부들이 우리 성가대 속에 앉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달 동안 흩어져서 개인의 단, 가정의 단, 현장의 단을 싸우면서 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이제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 최고로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렸던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열린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자,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오늘만 부활절이에요? 매일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지지난주에 부활절인데 우리는 매일 부활절 언약 붙잡고 이왕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언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탄절. 자, 이건 뭐예요?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 자, 오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일 유월절. 자, 유월절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오늘도 내 자신, 나는 죽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나에게 임한 말씀, 특별히 강단 말씀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매일, 오늘, 자, 무슨 절? 부활절. 자, 우리는 매일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매일 부활절은 뭐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매일 부활절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매일 부활절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 남는 자. 자, 이사야 6장 13절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살아남는 그런 구루터기. 여러분은 살아남는 자입니다. 자, 이 말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됨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살아남는 자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리는 자라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보면 여러분 주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살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민족으로 237 다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제자 남기는 자. 자, 그러면 이 제자가 뭘까요? 제자. 자, 여러분은 어떤 제자를 남기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성공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성공하게 하는 자. 그래서 교회화 되어지고 또 이제는 교회화 되어지고 세계화 되어지는 여러분 만난 사람이 다 예배 성공하게끔 만드는 그런 제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자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또 환경이 여러분을 어떤 공격을 해도 여러분 살아남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이고 제자 남기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는 자,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모든 민족 제자 남기는 자. 자, 하나님이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지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너무 시급하게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 언약 올해 선포되었는데 지금 237개 나라 온 나라가 지금 동시에 스탑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김일성 또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김정일 또 김정은. 자,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이제 망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북한을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지금 237과 동시에 북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집중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코로나 이걸 허락하셔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가 지금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래서 앞으로 걸어갈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어떤 환경과 문제 있더라도 일어나고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다민족 제자를 남기는 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저 말레이시아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앞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 전 성도들 하여금 아침에 단, 저녁에 단을 쌓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은 매일 성탄절 말씀 임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부활절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일어나고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제자 남기는 자, 이 언약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청종.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우리가 오랜만에 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세영아, 너무너무 반가워. 아, 더 멋있어졌어요. 우리 렘넌트들. 강건이 더 강하고 담대해 보이고. 삼행시 할, 지난주 삼행시 할 때, 와, 가족들이 완전히 온내스 됐어. 삼형제가, 삼남매가. 자, 다들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청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래서 청종하는 자,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강단 말씀, 또 여러분이 정식이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 언약의 여정인데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2, 3, 7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신명기 8장 16절 보니까 신명기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신 거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거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업과 모든 미래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8절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 했어요. 8장 18절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한번 딱 움직여버리니까 지금 경제고 어디고 다 스톱되는 것들 보게 돼요. 그 비행기가 다 멈춰 있잖아요. 자, 재물 얻는 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 같지만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에 청종할 때 어떤 문제인 것 같지만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대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부활신앙, 십자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신명기 28장 1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격이 완전히 처음에는 바닥쳤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사람이 국민일보에 글을 썼는데 한국 사람은 선진국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격지심 갖지 말고 한국은 선진국이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한국은 복음 선진국이다. 아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작은 나라에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이 작은 나라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선교지 현장에 가 있고 또 온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살리는 자로 237에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에 이 선교로 뛰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기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자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내 자녀와 내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번에 가정의 단을 쌓으면서 다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있죠? 아멘? 이사가 아멘? 아멘. 지금 보니까 뭐 학업에 올인하고 있더라고요. 자,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녁 12시에 가도 어쨌든 예배로 마무리하고 너무너무 막 피곤해서 힘들면 아빠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축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회복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성모가 아멘? 자, 내 자녀와 내 소유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또 뭐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했어요. 12절, 28장 12절,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창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 12절, 13절, 12절, 머리가 되게 한다 했어요. 머리. 13절, 28장.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우리가 뭐 이거 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2, 3, 7을 두고 전도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 이 교회 여러분 우리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자. 자,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성의가 있는데 그거를 입으라는 소린가? 근데 어떤 두 고아 형제가 있었어요. 고아 형제가 이렇게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데 어떤 전도자가 그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형은 이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잘 섬기고 하는데 동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엄마 아빠 없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갔어요. 이 방탕하고 타락의 삶을 사는 이 동생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무섭게 들어오면서 형님 옷에는 피가 범벅한 거예요. 형이 왜 피 묻은 옷을 입었냐니까 이렇게 사고 쳐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지금 경찰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동생을 지하에 내리고 해가지고 그 피 묻은 옷을 벗겨가지고 그 형이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누구를 잡았을까요? 형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 당시 오래전 이야기가지고 갑자기 이제 급하게 너무 흉악범이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어졌는데 네가 그 살인자라니까 그 형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급하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바로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형님이 편지를 써서 그 교도관에게 꼭 내가 사형 당하면 이거를 우리 집에 동생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그대로 사형을 당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교도관이 그 동생한테 갔는데 그 동생이 그 편지를 보고 자기 대신 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무소로 가서 내가 살인범이다 했는데 뭐 이미 넌 이 죄 문제는 다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제는 옛날의 삶을 살지 말고 내 옷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그 형님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나의 옷을 벗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스토리를 듣게 되어졌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셨구나. 이게 딱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은성이 한번 나와봐봐. 잠깐 나와봐. 마스크 끼고. 은성이가 막 엄청 까불잖아요. 친구들하고 까불고 또 이렇게 형한테 대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옷을 입어. 자, 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자 이렇게 해봐. 이제는 우리 주 해봐. 축도 해봐. 축도 해봐. 시작. 손 올리고. 이제는 우리 주. 자, 막 까불고 하다가도 이 옷을 보면 뭐요? 아, 목사님 이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지. 그러면서 떠들고 싶다가도 뭐야? 아, 정식이도 하고. 또 형한테 대들다가도 딱 이 옷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돼? 아, 목사님 지금 온 교회를 위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하고 계신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까 안 들까?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죄를 완전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아, 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우리는 그 동생처럼 하나님 떠나서 완전한 범죄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대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자. 아, 이것이 딱 마음으로 와닿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살겠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 동생이 아, 나는 이렇게 지켜야 돼, 의무적으로 할까요? 당연히 형님을 생각하면서 저절로 그런 삶이 될까요? 자, 이 복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은혜의 입은 자로, 그 은혜에 우리는 빚진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자, 무슨 빚을 지라고 했어요? 다른 빚은 지지 말고 피차, 서로 간에 피차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자, 사랑의 빚만 지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입니다. 빚을 탕감 받았어요. 탕감.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보니까 20만 년 일해서 그 월급이 1만 달란트예요. 자,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가 그 임금이 그냥 다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
그래서 이 빛을 탕감받은 자예요. 탕감받은 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얼마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한 거. 100일치 일한 거. 100일. 20만 년하고 우리 죄의 저주 사단 때문에 원죄 때문에 완전히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게 탕감 받았어. 그런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1만 달란트 20만 년 일해야 버는 돈을 탕감 받았다면 100일 동안 일하는 것을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돈을 빌려가고 내 조금 상처 주고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용서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은 자이다. 자,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문제, 사건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그중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해 수용 초월하면서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는 갚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갖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또 탕감받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또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은 자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00데나리온 그거 우리가 용서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자 이거를 계속 여러분 묵상하면서 다 살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부활절이잖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살리는 자. 그래서 2, 3, 7까지 살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뭐예요? 간도고탐이잖아요. 그죠? 간도고탐이 뭐야? 부살 간도고탐? 왕제 뭐야? 십계명 뭐야? 왕제. 시작. 다 시작. 아, 다 우리 안에서 부살 간도고탐. 여러분 십계명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그 10가지 애울락 해 봐. 머리 아프다니까. 뭐 안에 다 있다고? 다 우리 안에서 부살 간도고탐. 자,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이 십계명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자, 이제는 그 동생처럼 그 형님이 그 동생의 죄를 다 담당했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인데 이 십계명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빛을 진 자인데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느냐? 자, 십계명을 요약하자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는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삶이다. 복음을 위하여. 자,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십계명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 다민족. 그래서 우리는 증인 그리스도
증인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산업 현장에서 최고로 승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업 현장, 달란트 현장에서 최고로 승리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증인되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이 빛을 탕감받은 자잖아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이다. 지금 우리 교회 한 명도 자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두 달 동안 회복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이미 다 깨어있는 자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영세야, 세월이 빨리 가니 안 가니? 어? 우리 양장로님, 세월이 빨리 가요 안 가요? 금방 가요. 나 저도 너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 자,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가까웠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증인을 위하여 사는데, 우리도 아직도 혹시 우리의 예체질, 예습관, 이건 우린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혹시 아직도 예체질, 예습관 또 이런 오늘 나오면은 육신적인 방탕과 술 취함과 또 이런 다툼과 시기 이런 예습관에 우리가 세월을 너무 거기에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낙과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서 단정히 행하고 우리는 이제는 아까 우리 은성이가 목사님 옷을 딱 입으니까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우리 은성이 나중에 축도하는 주혜종 되는 거 아니야? 자,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이 오늘 말씀처럼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자, 이 말은 뭐예요? 품위 있게. 자, 불신자들은 우리의 어떤 이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격,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를 우리 바깥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습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는 2, 3, 7을 두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밤과 같이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단정히 품위 있게 멋있는, 야 괜찮다, 그리스도인 멋있다, 이렇게 품위 있게 그런 멋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자. 영적으로는 무장하자. 이 사단이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사단은 공격하거든요. 옛날에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저 초창기에 97년도에 이 복음 속으로 딱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간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교회에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다 벗고, 예, 안 봤지만 이렇게 이게 힘도 엄청 세고 여자 집사님인데 그런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안에 있는데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남편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 알고 우리의 과거 자꾸만 예습관, 과거의 상처 여기에 계속 붙잡히다 보면은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답게 품이 있게,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자 이렇게 겉으로는 단정하고 품이 있고 진실하게 하되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아, 서론의 이야기 때 온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완전히 우리는 백문일답, 이런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고 저런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탄에 붙잡힌 인간의 옷인 무화과 잎이 아니라, 무화과 옷이 아니라, 무화과 잎 옷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수치를 가리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방법 쓰면은,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수야? 무화과 잎으로 만약에 근수가 깨 할딱 벗고, 자,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다. 낮에. 그럼 어떻게 될까? 햇빛 때문에? 파삭파삭해질 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또 해야 되잖아. 자, 무화과 나무 잎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피 흘려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가죽옷. 자, 이 가죽옷. 자, 이거는 어떤 이 비바람이 불고 또 햇빛이 쬐도 이거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옷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신분을 상징합니다. 옷은 신분. 자, 우리 아까 은성이가 만약에 가운을 입었다. 자, 그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양반은 뭐 입어요? 양반하고 또 이렇게 평민하고 옷이 같아요? 틀려요? 왕옷도 하고 다 틀리잖아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옷에는 품위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품위.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야, 저 사람 참 복음 가졌는데 이기적이지 않고 진실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뭔가 항상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부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고 살리는 자구나. 자, 이런 품위가 있고 또 이 옷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보호. 자,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하듯이, 자, 이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아름답게요, 아름답게. 옷은 여러분의 삶이 멋있고 아름답고 빛을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예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예습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습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 이 언약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절로 아, 그 형이 대신 죽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 이것이 저절로 묵상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은 의무가 아니라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끔히 쳐다만 보고 있니?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남고 살리고 제자 남기는 부활신앙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예배에 승리하며 영육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사랑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알고 영적으로 깨어 그리스도인답게 단정하고 품이 있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중심으로 또 오늘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직자, 교육자, 렘넌트들, 선교사님들과 렘넌트 선교사, 군 선교사들,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발걸음마다 고센 땅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사하시사 237 나라 살릴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이에 천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창고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